안녕하세요. 함께 수록 정답을 가고주는정답파악정우입니다 자, 정답 파이널 올해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. 자, 정답 파이널의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. 자, 우리 1년을 잘 달려왔죠.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잘 마무리해서 우리 홍국파들의 실력을 수능에서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자, 이 파이널 강좌는 일단 구성이 6월과 9월 평가 문제들을 통해서 자, 연관된 개념을 쌤이 총 정리를 해줄 생각이에요. 올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매년 그랬어. 그해 6월, 9월이야. 자, 그해 6월, 9월 평가원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, 그 다음에 약간 변형되는 문제. 그래서 6월, 9월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을 풀어봐도, 지금 이제 기출 많이 풀어봤겠지만,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는 반드시 6월, 9월로 해야 돼요. 그래서 6월, 9월에서 조금이라도 응용된 게 나왔을 때, 그거를 바로 맞춰낼 수 있게끔. 자,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, 선생님이 파이널 교제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. 근데 마지막에 너무 분량이 많은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, 짧게 가장 중요한 6월, 9월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거와 관련된 개념을 쭉 정리해주는 게 그게 가장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, 자, 파이널 교제 구성을 그렇게 했고요. 그래서 6월, 9월 문제들을 다 실었어. 다 실었는데, 선생님 분석을 쭉 해서 어떻게 했냐면, 같은 주제별로 묶었어요. 그러니까, 뭐, 배치가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, 어, 선생님 되게 재밌었는데, 번호가 일치하는 게 거의 엄청 많아. 같은 주제가 번호마저 똑같은 거. 그러니까 거의 6월 시험지를 펼쳐놓고 9월 평가 출제하신 출시하,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. 아, 이 주제가 이렇게. 이 주제는 또이 이 위치에.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. 음. 응. 한 13문제 이상은 거의 배치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, 아, 이런 배치 구성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고,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같이 정리해 주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, 6구는 우리가 쭉 다시 한번 풀어보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쭉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 변형 문제는 별로 싫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N제가 있잖아. 정답 N제 문제 되게 괜찮아. 그 정답 N제 그것도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어 파이널 정리할 때 변형 문제가 좀 풀고 싶다 그러면 N제를 푸세요. 그리고 우리 정답 모의고사도 있잖아요. 시즌2, 시즌3 시즌2, 시즌3는 6월과 9월이 반영된 거니까, 자, 그것들을 풀어보는 게 마지막 파이널에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개념 정리 위주로 쌤이 쭉 해줄 거고, 자, 교재는요 아 파일로 제공하겠습니다. 자, 다운받으시면 돼요. 다운받으시고, 자, 출력을 하세요. 출력을 하는데, 어, 우리는 나는 칼라로 출력할 여건이 안 된다. 그러면 흑백으로 해도 돼. 선생님이 흑백으로도 인쇄해보고 칼라로도 인쇄해봤거든. 근데 흑백으로 인쇄해도 다잘 보여요. 근데 이쁘게 어,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칼라로 <laughs> 출력하는게 어, 할수 있다면,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자 칼라로 출력해서 자 교재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강의는 총 선생님 짧게 자 8강으로 딱 끝내겠습니다. 자, 8강으로 6월, 9월도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,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개념들 쭉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. 자, 그래서 8강으로 스튜디오 강의로만 자, 진행을 할 거고, 자, 매주 금요일날 2강에서 3강 정도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이번 주, 다음 주, 다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거예요. 그러니까 10월 초 정도에, 한 10월 둘째 주 정도에, 근데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, 자, 10월 둘째 주 정도면, 자, 완강이 될 테니까,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총 정리하는데, 자,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할 거고,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. 자, 정답 파이널.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. 자, 요걸로싹 정리하고, 우리 수능장 가서 우리 실력 잘 발휘하고, 수능 끝나고, 밝은 얼굴로, 웃는 얼굴로 같이, 어, 다시, 다시 만날 수는 없구나. 자, 웃는 얼굴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올해 마지막 강의. 자, 파이널. 정답 파이널. 자, 1강에서 만나도록 하자구.